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TDF 시장이 뜨겁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데다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어서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늘 출시한 TDF 펀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TDF, 타깃 데이트 펀드. 은퇴 시기에 맞게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를 일컫습니다. 보통 은퇴 시기가 많이 남았다면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반대면 채권 등 안전 자산을 늘리게 됩니다. 최근 자산 운용 업계가 TDF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노후 설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 디폴트 옵션의 본격적인 시행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오늘 출시한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 펀드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 성장주 국내 채권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패시브 ETF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 그리고 저비용 투자, 적립식 투자를 한꺼번에 녹여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한국투자 TDF 알아서 ETF 포커스는 ETF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였고요. 또 저희 경제 지표를 40년간 지표를 분석해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한꺼번에 잘 녹여냈습니다. 이번 TDF는 상대적으로 저비용 투자 수단인 ETF로 구성돼 낮은 위험, 낮은 회전율, 낮은 비용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투자자의 나이에 맞게 자산 배분을 조절하는 TDF의 핵심인 글라이드 패스도 한국인에게 최적화해 자체 개발했습니다. 연금의 장기 투자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후 연금 시장 규모는 약 1000조 원대로 전망됩니다. 7%의 연간 수익률로 80만 원씩 매달 투자를 하게 되면 20년을 투자하게 되면 9억 정도가 되지만 40년을 투자하게 되면 20억 정도의 은퇴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투자의 복리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은퇴 투자를 장기로 하면 할수록 은퇴 수익은 커지는. 다만 최근 증시 불황으로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 상품은 주의하란 조언입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뭐 주식이나 채권, 뭐 전통적인 자산 모두 다 불안할 때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투자자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높은 누적 수익률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하려는 투자자들에게 TDF 시장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